이처럼 이색적인 소리는 편안하면서도 신비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죠. 이곳에선 우리에게 다소 익숙지 않은 타국의 악기들을 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보이는 핸드팬이라는 악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뭐 생김새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팬은 위에 이렇게 상판이라고 하는 이제 딩 사이드와 이제 하판이라고 하는 이제 구 사이드라고 하는 이 두 판이 이제 접합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악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악기가 소리가 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일단 악기의 분류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악기는 이제 체명 악기로 이제 분류가 돼요. 체명 악기라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타악기류들 중에 이제 북이라든지 젬베처럼 이제 막이 없는 이제 타악기를 이제 체명 악기라고 하거든요. 핸드팬도 그런 체명 악기에 속하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터치가 이제 가해졌을 때 공기를 울리면서 배음이 일어나는 방식이거든요. 핸드팬은 스틸, 즉 철제로 만든 악기입니다. 사용한 소재와 합금의 정도에 따라 색도, 모양도, 소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철제판을 두드려 연주하기 때문에 유율타악기, 쉽게 말해 몸울림 악기라고 합니다. 핸드팬은 하나의 음을 두드렸을 때 기본 음 속에 숨겨진 배음이 발생하도록 조율되어 있는데요.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섬세한 음색은 물론 깊은 울림까지 연주할 수 있죠. 핸드팬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 위치를 딩이라고 합니다. 딩. 직역하자면 이제 종소리라는 뜻인데 가장 이제 핸드팬의 음계 안에서 이제 중심 음을 담당을 하고 가장 이제 베이스를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원 하나하나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이제 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당 노트 하나당 피아노 건반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트 하나당 하나의 음정을 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 높이를 내는 노트가 모여 하나의 음계를 이루는데요. 핸드팬의 음계가 장조인지 단조인지에 따라 곡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과연 그 연주는 어떤 느낌일까요?